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방암과 염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염색해도 되나요?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이런 거를 질문들을 하세요. 사실 저는 왜 이게 궁금해하실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2019년에 염색을 하는 게 유방암에 안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기사들이 많이 떴더라고요. 그걸 보고 여쭤보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2019년에 발표된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라는 논문지에 발표된 연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여성분들 중에서 자매 중에 유방암이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이 분들이 얼마나 자주 염색을 하냐, 뭘로 염색을 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방암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그 차이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쭉 한 8년, 9년을 추적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만 6천 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을 쭉 추적 관찰을 했더니 2,700명 정도가 유방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영구적인 염색약을 써서 염색을 하신 분들이, 그리고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고, 스트레이트 파마 있죠? 그런 스트레이트 파마의 그 약물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구 염색약을 썼을 때 9%의 증가 효과가 있었고요. 스트레이트 파마 제품을 썼을 때 18%의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5주에서 8주 간격으로 하면 훨씬 더 올라가고, 스트레이트 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하면 할수록 안 좋은데 인종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흑인 여성분들이 훨씬 더 높았고, 그 여성분들은 50에서 60%까지 증가를 하는 게 보였고, 백인 여성분들은 끽해야 8에서 9%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자매 중에 유방암 환자가 꼭 있는 분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유방암의 발생 위험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일반 여성분들보다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전체 명수 중에 유방암 발생 환자, 아까 제가 4만 6천 명 중에서 2,700명, 6% 가까이에서 유방암이 발생한 겁니다. 너무 높아요. 이거는 아무리 환자 수가 많아도 조금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바로 다음에 이 연구를 반박하는 연구가 나왔어요. 그거는 11만 명이나 되는 환자분들을 갖고 연구를 해봤어요.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자매 중에 유방암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섞어서 해봤더니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아무런, 정말로 1도 연관이 없었고, 이 염색약의 어떤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염색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조금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증명할 수 없다이고,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염색약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두피에 많이 묻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카락에만 묻는 거거든요. 두피에는 그렇게 많이 묻지 않아요. 걱정할 수준도 아니고 너무 자주, 너무 많이만 하지 않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거 파마약 만져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어차피 장갑 끼고 하시잖아요. 그죠? 장갑 끼고 한번 버리고 환기도 자주 시켜주고 그러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내가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이 끝났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뭐 사실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는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너무 초반부터 하시게 되면 조금 좀 자극이 돼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하시면 되고,
뭐 방사선 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뭐 다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하셔도 하시고 싶을 때 하셔도 되고 너무 자주만 특히 스트레이트 파마 약은 조금 자주 하시는 것만 피하시면 여러분들이 염색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유방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